경기 데일리 박익희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허경영 후보의 정강 정책을 잘 봤습니다. 방금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하셨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를 아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또 국민의힘당 후보와 또 단일화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출마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내가 기자회견 할때 말씀했듯이 여야 어느 당과도 저는 문호를 활짝 열고 안철수와 한 사람이 뽑히면 또 여당이나 야당의 대선 후보와 경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뭐 후보와도 경선할 수 있죠. 어떤 당과 허경영과 통합을 원하는 당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호는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 뉴스 통신 발행인 권혁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장소는 권율 장군의 의미 있는 사적지입니다. 현재 이순신 장군은 지금 직급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이고 권율 장군은 지금 직급으로 말하면 합참의장 직급입니다. 초헌관이 현재 권율 장군 행사에는 고양시 시장이 옵니다. 1급 공무원이 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행사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혹시 허경영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격상할 수 있는 부분을 권율 장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나는 이순신 장군도 광화문에 동상이 있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행주 대첩이 아닌 한산 대첩. 한산 대첩의 공이 세계 전쟁사에 처음 있는 일로 세계 3대 대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예우를 우리가 계급을 떠나서 그 당시 한산 대첩이나 이럴 때는 그 계급을 떠나서 해군의 수장이지만 국가에서 그 많은 예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율 장군도 덕장, 지장, 용장으로서 수원 전투나 또이 수원의 세마 전투, 세마산성에서 그 지혜롭게 해서 또 왜군을 물리치고 또 행주산성에서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치는데 부녀자를 동원하고 성군을 동원하고 관군의 힘만으로 했으면 패할 수도 있는 전투에 그 덕이 있는 장군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권율 장군을 도왔다는 거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부녀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돌멩이로 적을 무찌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율 장군의 덕, 권율 장군의 지혜, 권율 장군의 용기를 우리는 거울 삼아서 여기에 앞으로 행사 때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순신 장군 노여와 똑같이 국가에서 예우를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 교육이 수도권에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행주산성은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과외 공부에 치중한 탓으로 이 행주산성을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한산 쪽은 서울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쪽은 이순신 장군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만 이쪽은 중부권, 이북은 한산 대첩이 아닌 행주 대첩. 이것을 역사 교육에 많이 이용하도록 여기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충청투데이 국회 출입기자 이환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예, 출마 선언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요즘 시대의 화두인 공정의 가치를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야당이 지금 여당이 180명이나 되고 또 국민의힘의 당에 있지만 제가 대국회의원 없이 대통령 돼서 어떻게 1억을 주냐? 두 달 안에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를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으로 2000조를 양적 완화해서 두 달 이내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씩을 줘서 코인이나 각종 이상한 일에 연루된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고시방에서 쫓겨나고 부모하고 원수가 지고 부모님 돈을 파탄내고 이런 어려움을 18세 이상 1억씩을 주면 한 가정에 적어도 5억, 4억, 3억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국민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1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신용불량으로 폐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뭐 다른 대통령이 되면은 돈 10원 주겠습니까? 국가혁명당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일단 국민들의 긴급한 코로나로 인한 직장에 쫓겨나고 600만 소상공인들이 파산하는 이런 지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 배당금을 매월 주게 되므로 헌법 1조를 바꾸어서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 1조는 저 130조로 뒤로 돌리고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받는다. 최소 미념이 150만 원이고 세금이 더 많이 절약되면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헌법 제1조에 넣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살하지 않아도 되고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걸 헌법 1조에 넣어서 누구도 불안하지 않고 즐겁게 직장을 다니고 모든 사람이 얼굴을 펴고 다니는 그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그런 모습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세계 10위인데 국민들은 세계 100위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돈이 어디로 몰려갔는지 나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오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축하드립니다. 일요 네. 신문의 김기봉 기자입니다. 네네.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요, 전국의 그 후보자들 중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냈다 이렇게 이제 신문하고 방송에 이제 났는데 그러한 그 수입이 어디서 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연 수입으로 1년에 한 50억 정도 종합소득세를 45억 근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 뭐 강연 수입이라고 봐야죠. 주식에서 하늘궁. 제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다른 부대 사업이죠. 그런 수입이니까 떳떳하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몇 년 후에는 연간 종합소득세 랭킹 대한민국 1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대한민국은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이고 올해는 약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확실히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허경영 총재님은
그 현금 지원, 그 결혼 축하금 이런 쪽으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자녀들이 40대, 50대 결혼을 못 시키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부를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가부를 폐지하고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여가부 자체를 결혼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결혼을 시키는 그 1년 예산이 40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저출산은 세계 1위입니다. 돈이 어디로 갑니까? 산모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엉뚱한데 전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 예산, 무슨 대통령 나가는데 500억씩을 줍니까? 여야 후보한테.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예산을 아주 전략해서 여성들이 애를 낳게 해주는 데는 그때 돈만 준다고 애 낳을 사람이 없어요. 생활이 안정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면 생활의 안정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부부가 3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 출산을 위해서 3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 30년 전에는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요새 물가가 올라서 3억을 줘야 집을 얻어요. 주택자금 2억 공짜로 주는 겁니다. 또 결혼자금 1억 주는 겁니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두 사람이 전세집이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애를 낳으면 또 5천만 원을 현금을 줍니다. 제 공약은 자동차를 치면 다이아, 핸들 모든 3만 개의 부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33 공약이 전부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내 공약을 하나만 쏙 뽑아가 자동차를 치면 핸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하자면은 내 공약은 하나에서부터 33가지가 쫙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이 국민 배당금이 결국 출산율에 영향을 줘요. 국민 배당금이 또 결혼하면 1억이, 결혼하면 3억 주는 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줍니다.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는 게 출산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애들 우유값 준다고 애 낳습니까? 단칸방에서 쫓겨나는 신세인데 생활비가 없는데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져요. 국민을 뭘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생활이 안정이 될 때 여성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 해야 되니까 연애 비용도 매월 20만 원씩. 결혼 안 한 사람은 나이가 80이라도 연애 비용이 나와요. 혼자 된 사람들은 전부 연애 비용이 나옵니다. 독신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그러니까 연애 비용 주죠. 생활비 150만 원씩 주죠. 그렇죠. 결혼하는데 3억 주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이래도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여요. 왜? 너무나 취직하기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니 이런 세상에 딸내미, 아들내미 낳아놨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박해를 받으며 버림받을까 걱정스러워서 애 안 낳습니다. 엄마, 지금 내 집 앞에 다 왔어. 했는데 골목에서 납치돼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려요. 평생 연락이 안 끊겨버려요. 이렇게 죽은 여성이 한 1년에 소식 끊긴 여자가 1년에 5천여 명입니다. 이런 나라에 딸을 하나 낳는다, 아들을 하나 낳는다. 치안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줄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숟가락 몽댕이에서부터 딸의 안전까지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나라, 그렇게 믿고 맡겨놓을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한테 만들어주려고 대통령에 나온 겁니다. 기자회견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과 행사 참석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